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원희 제시예요. 오늘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급하게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유용한 식단표랑 운동 계획표를 가져왔어요. 일명 일주일 다이어트 바짝 플랜. 사실 제일 좋은 다이어트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습관성형이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다음 주에 내가 휴가를 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단기에 군사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시기에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무작정 굶거나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충분히 다이어트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 보면서 일주일 동안 바짝 한번 다이어트 해봐요. 아, 그리고 오늘 50만 구독자를 기념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사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 식단 플랜인데요. 일주일 바짝 식단 플랜의 원칙은 절대로 굶지 않는다. 적은 양이더라도 꼭 챙겨 먹고 이 식단 플랜을 하다 보면 평소에 먹던 양보다는 당연히 내가 섭취하는 칼로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더 배가 고파질 수 있어요. 이때를 위해서 간식까지 챙겨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다만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아무리 배고픔이 밀려와도 가능하면 참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이 들지 않을 정도다 하시면 따뜻한 두유나 방울토마토 한 줌 정도 그렇게 드시고 주무시면 자는 데는 문제 없으실 거예요. 우선 일주일 바짝 식단표부터 공개할게요. 짠! 자, 캡처하셨다 여러분? 아마 이제 영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원리로 이 식단표가 짜져 있는지가 좀 눈에 보이실 텐데요. 일단 아침 메뉴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탄수화물 그리고 약간의 단백질이 들어간 날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린 스무디랑 계란 한 알 아니면 계란 두 알이나 바나나 한 개 또 어떤 날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버나이트 오트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침의 역할은 점심 전까지 내가 너무 배가 고프지 않게 그래서 점심에 과식을 하지 않게 하는 역할이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은 없지만 빨리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내 몸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바로 쓸 수 있는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 포만감을 조금 더 추가해 줄 수 있는 단백질원이나 식이섬유원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꼭 이 식단표대로가 아니더라도 이런 단호한 아침의 조건들을 잘 충족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집에 있는 재료들로 아침을 구성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오버나이트 오트밀 대신에 브라소를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린 스무디 대신에 샐러드를 먹을 수도 있고 계란 두 알 대신에 단호닭 미니볼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점심인데요. 점심은 자유식으로 하되 식사량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학생이시고 직장인이시다 보니까 학교 급식이나 외부에서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일주일 바짝 다이어트를 할 때는 양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내가 난 너무 적게 먹고 있어, 나 너무 불만족스러워 이런 욕구불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점심 먹기 전에 삶은 계란 하나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가서 식사를 하시면 내가 양 조절을 하더라도 좀 더 포만감 있게 드실 수 있고요. 양을 남기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전체 양에서 3분의 1을 남기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원만 3분의 1을 남기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밥을 드셨다면은 밥 한 공기가 아니라 3분의 1 공기 미리 덜어놓고 먹는다거나 면이나 빵 종류도 마찬가지로 면빵을 3분의 1 정도만 남기는 걸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바짝 다이어트 플랜 할 때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이 점심시간에 단호한 게 도시락이랑 샐러드를 같이 먹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시락을 챙길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짜여져 있는 다이어트 도시락도 추천을 드려요. 굳이 이런 경우에는 밥을 줄여서 드실 필요는 없어요. 저녁 설명하기 전에 이 바짝 다이어트 플랜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간식이에요. 이 식단표만 보면 되게 야무지게 챙겨 먹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양보다는 그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점심이랑 저녁 사이에 배고픔이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간식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 저녁 때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고칼로리 간식에 손을 한번 댔다가 입이 터져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간식은 꼭 가방 안에 항상 챙겨두시는 게 좋고요. 식단표에서 나온 것처럼 견과류,
특히 아몬드 같은 거 되게 좋고요. 방울토마토나 야채 스틱, 당근이나 오이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아삭아삭 먹을 수 있는 야채 스틱이나 또 만약에 달다구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호 단백질 초콜릿이나 72% 카카오 초콜릿 드셔도 괜찮아요. 간식 챙길 때 꼭 이것도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는데 바로 물병이에요. 하루에 무조건 2리터씩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이런 느낌보다는 용량이 500ml 이상 되는 물병을 항상 그냥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뭐 회의할 때, 일할 때, 공부할 때 그냥 중간중간 틈틈이 한 모금씩 마셔주시는 거예요.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약간 출출한 기분이 들 때, 가짜 공복감이 찾아올 때마다 조금씩 드셔주시는 게 몸에 수분을 보충하기에는 더 효과적이고요. 만약에 맹물 맛이 싫다 하시면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종류의 차, 티백류를 넣거나 레몬 한 조각씩 넣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녁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원의 비중을 늘리게 식단을 짰는데요. 우리가 단기에 어떤 다이어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평소에 과식을 해왔던 탄수화물의 양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다만 단백질의 양을 유지하거나 늘려서 포만감을 적정하게 맞추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아침이나 점심은 하루를 살면서 활동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즉각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 비중이 좀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저녁 같은 경우는 잠들기 전까지 이 탄수화물 다 소모시킬 기회가 많진 않기 때문에 탄수화물 비중을 아침이나 점심보다는 조금 줄여서 가져가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식이섬유랑 단백질 식단이 돼 이틀에 한 번 격일로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루는 닭가슴살 샐러드, 하루는 닭가슴살 미니볼 덮밥, 또 하루는 소고기랑 이제 채소를 볶은 찹스테이크, 그리고 그 다음 하루는 현미밥에 마파두부 소스 올린 덮밥.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 원은 들에 한 번씩 챙겨주는 걸로 짜서 진행을 했었어요. 두 번째, 일주일 바짝 운동 플랜이에요. 운동 플랜은 아침에 에너지가 넘쳐나시는 분들과 저녁 때 바이오리듬이 너무 좋다, 텐션이 피크를 찍는다 하시는 분들을 나눠서 준비를 해봤어요. 아침에 하이 텐션인 분들을 위한 운동표, 그리고 저녁에 컨디션이 좋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운동표, 이렇게 두 가지 버전 준비해봤는데요. 모든 영상은 단호TV에 있는 운동 영상 중에서 가장 체지방 연소를 하기에 효과적이고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요일별로 조금씩 다른 부위에 운동을 넣어서 전신이 골고루 자극을 받고 밸런스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한 운동 계획이에요. 그리고 아침파, 저녁파의 운동 계획표에 공통적으로 스트레칭은 매일매일 들어가 있는데요. 단기 다이어트를 할 때는 몸에 부종, 붓기를 빼는 것만으로도 좀 눈에 띄게 내 라인이 달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꼭꼭 해주면서 내 몸의 순환을 도와주고 좀 더 붓기를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짜봤어요.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내가 되고 싶은 최상의 모습을 그려놓고 좀 더 꾸준히 다이어트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신 분들 중에서 정말 현실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식단표, 계획표 캡처해 두셨다가 내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형하셔도 괜찮으니까 휴가 전에 다이어트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집중력 있게 단기 다이어트를 할 땐 하더라도 내 몸을 해치는 내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은 가능한 배제하고 내 몸을 위해서 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단호TV가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했어요, 여러분. 저희 단호 크루들이 꾸준히 한결같이 유익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항상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의 여름 다이어트에 부스트업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서 50분에게 마이다노 베이지케어 1개월 상품권을 드리고 이 50분 중에서도 20분은 또 다노샵 2만원 상품권을 드리려고 해요.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래 더보기란이랑 멘션을 참고해주시고요. 휴가 날짜 계속 다가오면서 스트레스는 받는데 다이어트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미루고 계셨다면 휴가 일주일 전 플랜으로 딱 맘 잡고 우리 같이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단호TV와 함께 내 몸을 사랑하고 더 아껴주는 하루 만들어가요. 그럼 안녕.